안녕하세요, 샌디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가방은요, 예, 지그재그 이렇게 무늬가 나는 가방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샘플백으로 만든 가방인데요. 그래서 요 조인끈이랑 요 끈은 제가 이제 사슬 하고 또 이제 요거는 긴뜨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영상에서 한 거는 제가 좀 부자재 사용을 했어요. 요 조인끈이랑 이제 요 가방끈 사용을 해서 달아봤고요. 그래서 요 보시면은 또 각각의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요 스타일이 좋으시면 이제 이렇게 사슬이랑 끈 직접 만드셔서 하시면 되시고, 또 저처럼 이렇게 부자재 사용하는 게 좋으시면 부자재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오늘 작품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네, 오늘 할게요. 가방 만드실 때 필요한 준비물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오늘 필트위스트 마카라메 실을 사용을 할 거고요. 이 필트위스트 마카라메 실한볼반 정도를 준비를 해주세요. 저는 색상 번호 8번 베이지 색깔 가지고서 이제 가방을 만들 거고요. 오늘 사용하실 바늘은 3mm 바늘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돗바늘이랑 가위랑 그다음에 이렇게 말컷까지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자재로는 제가 이제 그 조인끈 앞에다가 제가 이제 그 떡볶이 단추를 달았거든요. 그런 거 조인끈 앞에다가 이제 그런 단추 같은 거 다르실 분들은 이런 거 단추, 떡볶이 단추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옆에 제가 가방 또 이제 끈을 달때 오링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링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링은 있으시면은 준비해 주시면 되고, 또 오링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돗바늘로 연결을 해서 다르시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작품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제가 잠깐 설명드리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자, 시작 사슬을 44개의 사슬로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 코스는, 총 바닥의 코스는 3의 배수로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은 메인 스티치가 3의 배수여야지 이게 딱 떨어지기 때문에 시작 사슬은 44개로 하되 바닥 코스는 총 3의 배수로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가방 바닥은 이제 타원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작 사슬 여기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44개로 시작을 할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44개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양 옆에 있는 코 있잖아요. 요 코를 이제 코 늘림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맞춰줄 거거든요. 그래서 양옆에 두 코를 제외한 여기 42개의 코. 42개의 코는 계속 같은 숫자를 유지를 하고, 이 양옆에 있는 코너 부분만 이제 코돌림을 진행하기 때문에 숫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진행을 할때이 양옆에 코돌림 맨 처음에 3개씩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3개씩 넣어서 코돌림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또 2개씩 넣어줄 거예요. 2개씩. 또 여기다가 2개씩, 또 2개씩 이렇게. 그리고 한번더 진행해서 이 2개 넣은 코에 또 하나 넣고 2개 넣고. 하나 넣고 두개 넣고 이렇게 또 하나 넣고 두개 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2개씩 이제 넣어준 요 코가 총, 제가 너무 이제 복잡하게 했는데, 아무튼 여기 양 옆에 있는 코가, 여기로 볼게요. 양 옆에 있는 코가 여기를 두 코씩 넣어줬거든요. 두 코씩. 그래서 두 번째 단에서는 6개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2개씩 넣어준 코에 또 이제 한개 넣어주고 두개 넣어주고 한개 넣어주고 두개 넣어주고 해가지고 총 요거는 이제 총 9개의 코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카운트를 다 해가지고 3의 배수로 맞췄다는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너무 이게 설명이 복잡해졌으니까 그냥 설명 너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이제 저만 따라오시면 돼요. 예. 자, 시작 사슬. 시작 사슬은 44코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자, 실 잡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실 동그랗게 해주시고, 여기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실을 끌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 사슬 44코로 시작을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쭉 이제 44코까지 쭉 이제 만들어서 오시면 돼요. 총 44개의 사슬을 만드셨다면요. 자, 이제 짧은뜨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기둥코 사슬 하나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살짝 뒤로 돌려서 이제 코살에다가 넣을 건데요. 자, 제가 필 트위스트는 이제 바닥 처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코살에다가 이렇게 진행을 먼저 하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 보시면 바늘에서 두 번째 코 넘기면 뒤로 넘기면 여기 볼록 튀어나온 이 코산이 있거든요. 그 코산에다가 바늘을 잘 넣어가지고 짧은뜨기를 한 개 해주세요. 이따가 여섯 실 끌어서 코산으로 빼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실 끌어서 두 개 다 통과. 자,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코너이기 때문에 세 개 같은 지금 코에다가 넣어서 두 개 짧은뜨기 또 여기다가 같은 코에 바늘 넣어서 세 개.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코너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부분에다가 말코를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같은 방법으로 이 코산에다가 짧은뜨기를 한 개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에다가 또, 아,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세 개를 넣어서 이제 코너 반대쪽도 세 개를 넣어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방 바닥 1단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코 쭉, 그러니까 양옆에 코 두 개를 제외하고 42개의 코에다가 짧은뜨기를 하나씩 쭉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코산에다가 잘 넣어서 짧은뜨기 한 개씩 쭉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쭉 가서 이제 자, 요 마지막 코선 부분에다가는 짧은뜨기 3개를 넣어볼게요. 자, 쭉 이거는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선에다가 잘 이렇게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 개씩 쭉 해서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총 42개의 짧은뜨기를 지금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코선 부분에다가 자, 짧은뜨기 3개 넣어줄게요. 자, 코선에다가 바늘을 잘 넣어서 마지막 코 부분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자, 꼬리실 같이 잡으면서 주세요. 그다음에 둘 잡고 세 개. 자, 이렇게 넣어줬고요. 자, 이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제 똑같이 대칭이 될 수 있도록 쭉 지금 42개의 코 짧은뜨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지금 아직 1단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여기 반대쪽 부분 같이 옆에 야 옆에 여기 옆에 코에다가 넣어서 이게 좀 여기 좀 타이트할 수 코선에다가 넣어서 반대쪽이 좀 타이트할 수 있는데 자, 반대쪽 코 잘 찾아서 대칭이 될 수 있도록 한 코 이렇게 넣어주고요. 꼬리실 같이 잡고 그 다음에 옆에도 보시면 여기 조그맣게 이렇게 구멍이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코에다가 넣어서 이제 한 코씩 넣어서 쭉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쭉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옆에도 옆에 코도 바늘 넣어서 이렇게 해주시고 옆에도 넣어서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일단 이렇게 마지막 부분 짧은뜨기 총 42개 만들어서 오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단 하실 때 조금 이제 손가락이 아플 수 있어요. 자, 네, 이거를 잘 이제 타이트하게 좀 해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바닥이 탄탄하게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쭉 이렇게 진행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두 코에 짧은뜨기를 다 넣어줬고요. 반대쪽도 자, 이제 여기 말코 빼주시고 첫 코에다가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서 이제 1단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첫 코에다가 빼뜨기를 이렇게 자,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2단 들어갈게요. 자, 2단 코눌림, 코너 코눌림 이번에는 우리가 첫 번째 1단에서 코눌림 했을 때 3개 넣어줬잖아요. 첫 번째 코에다가 이번에는 그 3개의 그 짧은뜨기 한 부분에다가 각각 2개씩 짧은뜨기 코를 넣어줘서 총 여기 코너의 코수 개수가 6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2단 시작해 볼게요. 기둥코 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지금 바로 지금 첫 코에 바늘 넣어서 같은 코에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 또 같은 코에 들어가서 둘, 두 코 넣어주시고요. 그 옆 코도 마찬가지로 또 바늘 넣어서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넣어주시고요. 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에다가 두 개씩 또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씩 짧은뜨기를 넣어줘서 두 번째 코눌림을 해줬어요. 지금 2단.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첫 코가 되는 거거든요. 아까 첫 번째 했던 그 짧은뜨기 부분 마커로 해주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자, 이제 나머지 부분. 자, 이제 코눌림. 코눌림 이제 하기 전 코까지 해야 되겠죠. 예, 맞아. 아까 세 개 넣어준 그 코너 부분 있잖아요. 반대쪽도 그 전 코까지. 코너가 시작되는 전 코까지는 일단은 짧은뜨기를 한 개씩 넣어주시고요. 예, 똑같이 42개의 코. 계속 같은 방법으로 42개의 코는 짧은뜨기를 한 개씩 그냥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코너 부분에서는 이제 코눌림을 진행해주시면 돼요. 아까 진행한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자, 두 개씩 넣어줘서 총 6개의 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쭉 이제 진행해주세요. 한 코씩 쭉 넣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총 42개의 짧은뜨기를 지금 쭉 넣어줬고요. 자, 이제 반대쪽 코너 부분 이제 코눌림을 할 차례인데요. 자, 여기 이제 코너가 시작되는 부분을 보시면 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마지막 코에다가 3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줬거든요. 자, 그 부분에다가 바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2개씩 넣어줄게요. 하나, 둘. 되게 이 코너가 시작되는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자, 여기다가 코너가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짧은뜨기 부분 여기다가 마커로 표시를 해놓으시고 하시면 더 수월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옆코, 옆코도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하나, 두 개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세 번째 부분 다가 짧은뜨기 또 두 개 넣어서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지금 코눌림을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나머지 부분 총 42개의 지금 짧은뜨기를 쭉 하나씩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 코는 편하게 그냥 짧은뜨기 한 개로 쭉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2단 코눌림을 다 이제 완성을 하신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쭉 해줘서 이제 빼뜨기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단 코눌림까지만 하고 나면 이제 바닥은 다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한 개씩 넣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여기 2단 마무리 같이 할게요. 자, 여기 마커에 한 거 빼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코까지 다 이제 짧은뜨기 해주셨다면 이제 여기 마커한 첫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단이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3단. 자, 바닥 뒷부분은 이제 마지막 단이에요. 3단. 자, 이번에는 이제 코눌림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아까 우리가 이 코너에 3코가 6코가 됐잖아요. 자, 이 늘어난 6코에다가 각각 자, 지금 짧은뜨기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 패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같이 해볼게요. 자, 기둥코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같은 코에다 바늘 넣어서 일단 짧은뜨기 한 개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는 두 개를 넣어주세요. 하나, 두 개 넣어주세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하나 할 차례죠. 하나 넣어주시고 그 다음은 두 개 넣어주시고 자, 여기 헷갈리시면 첫 코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 남은 코너의 두 코 부분에다가 또 같은 패턴으로 짧은뜨기 한 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두 개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너 부분 이 코눌림이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자, 지금 이거를 같은 방법으로 반복을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거든요. 반대쪽 코너 부분에도. 자, 이제는 이 나머지 부분 42개의 코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3단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하나씩 자, 반대쪽 코너 만나기 전 코까지
짧은뜨기로 한 개씩 쭉 해서 오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쭉 넣어주세요. 네, 여기 반대쪽 코너 부분도 이제 다 이제 왔고요. 자, 이게 이제 맞아 짧은뜨기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마크한 부분이 이제 코너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코너링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넣어서 한 개 넣어주시고 짧은뜨기 그 다음 옆 코에는 두 개 넣어주시고 자, 또 패턴 반복이에요. 옆에 코 한 번 그 옆에 코는 두 개 하나 둘 또 반복이요. 그 옆에는 하나 그 다음에 마지막 코 코너 자, 두 개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코너림이 다 됐고요. 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쭉 이제 편하게 짧은뜨기 하나씩 쭉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첫 코에다가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가방 바닥 마지막 부분이에요. 3단 자, 이렇게 해서 편하게 하나 한 개씩 쭉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바닥 크기를 조금 더 넓히고 싶은 분들은 또 이제 코늘림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하나 둘 하나 둘이 아니라 하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패턴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원형 바닥 뜰 때 했던 그런 패턴이랑 똑같거든요. 진행되는 방법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끝까지 해주세요. 네, 3단 마무리 할게요. 자, 여기 말코 빼주시고요. 첫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마무리. 자, 이제 몸통 메인 스티치 들어가기 전에요. 이 바닥과 몸통을 분리시킬 수 있게 자, 짧은뜨기를 이제 이랑뜨기로 진행을 한번 할게요. 자, 한 단 더 진행할게요. 자, 지금 4단. 4단은 짧은뜨기 이랑뜨기로 진행을 할게요. 자, 기둥코샷을 하나 세워주시고요. 자, 짧은뜨기 해주시는데 자, 요 코에다 하는 게 아니라 요 뒷줄에다만 걸어서 지금 요 첫 코 뒷줄에다만 걸어서 줄에다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그 옆에도 뒷줄에만 걸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이 생길 수 있도록 분리해 줄 수 있도록 가방 몸통과 바닥 짧은뜨기 이랑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돌려주시고 이제 메인 스티치 하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돌아주세요. 네, 4단 여기 이제 마지막까지 다 이제 마지막 코까지 다 이랑뜨기로 다 한 바퀴 이제 다 해줬고요. 자, 이제 마무리 할게요. 4단 자, 여기 첫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로 이렇게 마무리. 자,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5단 들어갈게요. 자, 이제 5단부터는 메인 스티치 같이 저랑 해볼 건데요. 자, 이제 처음에 이제 할 때 좀 차근차근 따라오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좀 손이 익으려면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랑 지금 몇 단, 지금 한 4단 정도 같이 저랑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자, 그렇게 진행 단 진행하는 동안에 이제 차근차근 저랑 이제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기둥코사슬을 하나, 둘, 세 개를 세워서요. 자, 요거는 이제 자, 요거 한 개는 이제 한길긴뜨기 한 개로 이제 간주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옆에 코로 실을 걸어서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 개를 더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두 개의 한길긴뜨기를 나란히 첫 번째와 두 번째 코에 지금 한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 기둥코사슬에 이제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밖으로 표시를 할게요. 여기가 이제 빼뜨기 할 부분이기 때문에 표시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요. 이제 코를 건너뜰 건데요. 자, 코를 건너뜰 때요. 하나, 둘, 세 개를 건너뛰어야 돼요. 하나, 둘, 세 개를 건너뛰어서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가 두길긴뜨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두길긴뜨기는 한길긴뜨기와 다르게 실을 바늘에 두 번 감아서 진행을 해요. 자, 이 두길긴뜨기 우리가 꽈배기 모양할 때 많이 했었죠. 자, 이렇게 두 번 지금 감은 상태에서요. 자, 옆에 코 하나, 둘, 세 코를 건너간 요 네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두길긴뜨기를 이렇게 실 끌어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면은 바늘에 실이 네 줄 걸렸을 때 실을 걸어서
앞에 두 줄을 통과해 주시고요. 다시 또 실을 걸어서 앞에 두 줄 통과하면 나머지 두 개 남죠. 맞아, 실을 걸어서 두 줄 다 통과하셔서 자, 이렇게 해서 두 개 긴뜨기 한 개를 완성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요. 자, 이제부터 요 두 개 긴뜨기 요 기둥이 이제 앞으로 나와서 입체적인 모양이 나올 건데요. 자, 요 두 개 긴뜨기 요 기둥이 앞쪽으로 튀어나오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를 한 개 긴뜨기를 진행을 할 때 뒤로 들어갈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을 걸은 상태에서 우리가 건너뛴 코 있잖아요. 우리가 세 개의 코를 건너뛰었잖아요. 지금 여기 건너뛴 코 두 번째와 세 번째 코에다가 각각 한 개 긴뜨기를 한 개씩 넣어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거냐면 뒤에서 들어가서 두 번째 코에다가 넣어서 그대로 한 개 긴뜨기를 이렇게 한 개 해주시면 돼요. 실 걸어서 앞에 두 줄 통과 그래서 다시 두 줄 통과 한 개 긴뜨기. 자, 이렇게 해서 안쪽으로 감춰주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실을 감아서 이번에는 다시 또 뒤로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코 건너뛴 코 여기 세 번째 코 있잖아요. 여기다가 코 넣어서 한 개 긴뜨기. 두 줄 통과, 두 줄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자, 처음 패턴을 진행을 했어요. 지금 이 처음 부분만 우리가 세 코를 건너뛰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두 코씩 건너뛸 거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한 바퀴 쭉 돌아와서 여기 지금 건너뛴 여기 첫 번째 코에다가 두 개 긴뜨기를 해줘서 이제 마무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세 개를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다시. 자, 요 패턴이 반복이에요. 두 개 긴뜨기를 한 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개 긴뜨기를 두 개를 해주시는 이 패턴을 똑같이 하실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자 지금 여기 아까 두 개 긴뜨기 뜬 코 옆에 코 두 코를 건너뛰고 자 보세요. 이 뜬 코 아니에요. 여기 두 개 긴뜨기 코 말고 옆에 코 두 개 건너뛰어서 여기 세 번째에다가 바늘 넣어서 두 개 긴뜨기 하나 해주세요. 걸어서 앞에 두 줄 통과 또 앞에 두 줄 통과 아이고 아유 제가 이걸 텐션 조절이 안 돼서 다시요. 자, 잘 잡아주시고 두 개 감고 두 코 건너서 다시 넣어서 두 개 긴뜨기 두 줄씩 통과할게요. 실 감아서 두 줄 두 줄 나머지 통과 해서 두 개 긴뜨기 완성을 했고요. 자, 이제 건너뛴 코 부분에다가 한 개 긴뜨기 해줘야 되죠. 자, 실 감아서 뒤로 들어갈게요. 뒤로 들어가서 자, 여기 첫 번째 건너뛴 코 이따가 한 개 긴뜨기 한 개 해주시고 또 옆에 코 건너뛴 코에다가 또 바늘 넣어서 한 개 긴뜨기 한 개 더 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딱 진행했더니 이렇게 두 개 긴뜨기가 앞으로 튀어나왔고요. 다시 반복해 볼게요. 자 실을 두 번 바늘에 감아주시고 자 여기 아까 자 뜬 코 말고 옆에 하나 두 개 코 지나서 요 세 번째 코에다가 두 개 긴뜨기 한 개 먼저 넣어주세요. 통과 두 줄씩 통과 그런 다음에 건너뛴 코 요 두 코 중에 첫 번째 코에다가 안쪽으로 뒤쪽으로 들어가서 한 개 긴뜨기 또 한 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옆에 코 건너뛴 코 두 번째에다가 또 한 개 긴뜨기 한 개 더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요 지금 5단은 이 반복이에요. 요 패턴의 반복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실 두 번 감고 자 옆에 코 뜬 코 말고 하나 두 번째 두 번 두 코 건너서 세 번째 두 개 긴뜨기 한 번 해주시고 실 감아서 건너뛴 요 첫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한 길 긴뜨기 한 개 또 실 감아서 옆에 코 건너뛴 코에 넣어서 한 길 긴뜨기 또 한 개 자 이게 좀 생소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손에 익으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방법으로 쭉 이제 진행해 주시면 돼요. 하실 수 있죠? 이게 좀 따라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천천히
재생속도를 좀 이렇게 낮춰가지고 예, 천천히 이제 따라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단을 한번 진행을 해보세요. 계속 이제 두 단이 세트가 돼서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무늬단 지금 마지막 부분 같이 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무늬 마찬가지로 여기 두 코를 건너뛰고 자, 맞죠? 예, 두 코를 건너뛰고 지금 두길긴뜨기 마저 해주시고요. 자,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길긴뜨기를 또 여기 첫 번째와 두 번째 한길긴뜨기 마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마지막 무늬까지 다 해줬고요. 자, 이제 5단 마무리를 할 건데 아까 우리가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제가 돌아와서 이제 두길긴뜨기를 해준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지금 두 코를 건너뛰고 제가 빼뜨기 한 코 여기 지나고 하나 둘 지나서 여기 지금 아까 남겨준 코 있잖아요. 거기다가 바로 이제 그냥 위로 들어갈게요. 그냥 위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를 해주면 되고요. 한길긴뜨기 아니고 두길긴뜨기. 잠깐만요, 이 말코를 빼고 갈게요. 코를 빼고. 그대로 요 위로 들어가서 그냥 두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요 한길긴뜨기 두 개 한 거에다 위에다 지금 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 기둥코사슬 표시한 부분 이제 마커 뺐는데 거기 그 세 번째 코에다가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위로 그냥 했고요. 여기 지금 기둥코가 지금 묻혀가지고 안 보이는데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 안쪽에 보시면 여기 기둥코 하나 둘 세 번째 여기다가 넣어서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늬가 완성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기둥코 사슬 하나 둘 세 개를 이렇게 세워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여기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 코가 잘 안 보이는데 다시 실을 감아서요. 자, 여기 요 지금 두길긴뜨기 한 거를 좀 치우면 여기 옆에 코에 우리가 한길긴뜨기 한 코가 있거든요. 그 코를 잘 찾으셔서 코를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한 개 더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두길긴뜨기를 위쪽에다 해줬잖아요. 그 지금 부분에다가 앞걸어 두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두 번 다시 걸어서 자, 여기 아까 두길긴뜨기 해준 이 기둥에다가 앞에 여기 기둥에다가 다시 바늘을 넣어서 두길긴뜨기를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 처음 부분이 좀 이제 생소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마지막으로 여기 두길긴뜨기 위로 했기 때문에 여기가 좀 이제 복잡하실 수 있는데 그 코를 잘 찾아서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기둥코사슬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말코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이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아까는 두길긴뜨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한길긴뜨기를 넣어줬다면 이번 단은 6단은 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먼저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두길긴뜨기 기둥에다가 또 걸어서 두길긴뜨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실 걸어서 자, 여기 요 기둥 지나서 옆에 한길긴뜨기 한 코에다가 그대로 두 개 해주세요. 하나 두 개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실을 두 번 감아서 자, 두길긴뜨기 한 부분 여기 앞에 기둥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두길긴뜨기를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무늬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부등어 왼쪽으로 향한 이 부등어 모양, 그래서 지그재그 모양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 방향으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5단과 6단, 이 두 단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자, 다시요. 옆에 여기 옆에 코 지나서 자, 한길긴뜨기 두 개 있는 부분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두 개를 마저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또 두길긴뜨기 기둥에다가 한 번, 두 번 감고
앞에다 넣어서 다시 두개긴뜨기를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늬를 반복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제 손에 익으면은 이제 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 계속 같은 방법으로 또 한길긴뜨기 한 여기 기둥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주시고 하나 그다음에 두 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실 두 번 감아서 요 두길긴뜨기 기둥에다가 앞 걸어뜨기를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처음 부분만 좀 다르게 하고요. 여기 그 다음부터는 계속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니까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무늬 지금 내주시면 되거든요. 6단은 같은 방법으로 쭉 반복을 네, 해주세요. 6단 이제 무늬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부분 두길긴뜨기로 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말코를 표시한 데 부분 빼주시고 빼뜨기로 세 번째 기둥사슬코에다가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늬단 두 단이 다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요 두 개의 무늬가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이제 7단은 이제 첫 번째 했던 요 무늬를 반복을 할 거예요. 네, 이제 반복을 이제 같이 해볼 텐데요. 자, 기둥코사슬 하나, 둘, 세 개 세워주시고요. 똑같이.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길긴뜨기 아까 옆에 해준 코 있잖아요. 그 전단에서 거기다가 또 같은 반복으로 한길긴뜨기를 두 개를 해주세요. 자, 우리가 아까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주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서 이제 자, 우리가 세 코를 건너뛰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 둘, 세 코를 건너뛰면 여기 두길긴뜨기 한 코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두길긴뜨기 한 이 코에다가 같은 방법으로 앞걸어서 두길긴뜨기를 해주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두길긴뜨기를 하나 이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가 무늬단 첫단 시작을 했을 때 자, 세 코 건너뛴 다음에 두길긴뜨기 해줬잖아요. 그거랑 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실 걸어서 이제 안쪽으로 또 넣어서 자, 여기 한길긴뜨기 한 부분에다가 또 똑같이 한길긴뜨기 한 코에다가 첫 번째 한길긴뜨기 똑같이 해주고 또 마찬가지로 또 실 걸어서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또 해주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이 두길긴뜨기 모양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보시면 아까 우리가 기둥코 사슬 세우고 한길긴뜨기 했잖아요. 여기 지금 표시 안 해가지고 자, 세 번째 기둥코 사슬에 표시를 할게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두 개만 이렇게 한길긴뜨기 먼저 해주고 이제 나중에 돌아와서 요 기둥에다가 또 이제 두길긴뜨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이거든요. 자, 지금 또 자, 이제 반복이에요. 자, 이제부터는 보시면 자, 두길긴뜨기 여기 한길긴뜨기 한 두 코를 지나서 이제 여기 두길긴뜨기 기둥에다가 먼저 하고 그다음에 한길긴뜨기를 해주면 돼요. 해서 같은 방법으로 이제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미 무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위에다 해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뒤로 돌아가서 한길긴뜨기 하나 먼저 해주고 도실 걸어서 또 여기 뒤로 돌아가서 두 번째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한 개를 더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요 지그재그 무늬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 했던 요 부분이 다시 여기 반복이 되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계속 또 해볼게요. 자, 두 번 감고 두길긴뜨기 먼저 해야 되겠죠? 여기 두 코 건너뛰고 두길긴뜨기 기둥에다가 똑같이 두길긴뜨기 해주시고 다시 또 실을 감아서 뒤에서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또 한길긴뜨기 한 개씩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무늬가 손에 익으면은 이제 쉽게 뜨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무늬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또 같은 방법으로 또 두 번 감아서 두길긴뜨기 기둥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두길긴뜨기 한 개 넣어주시고 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또 여기 뒤로 돌아가서 한 개 그다음에 옆에 코 또 두 개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늬단 같은 방법으로 계속 반복을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또 쭉 돌아와서 이제 여기 마지막 부분 또 두기긴뜨기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 기둥코 사슬에다가 이제 빼뜨기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쭉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일단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제가 이제 두기긴뜨기 무늬를 놓고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자, 이제 여기서 자, 여기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했을 때 여기 두 개의 한길긴뜨기만 하고서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길긴뜨기 부분이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같은 부분에다가 여기 지금 앞쪽에 두길긴뜨기 부분에다가 앞걸어 두길긴뜨기를 하나 해줘서 이제 무늬를 완성을 시켜주세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말코를 빼주시고 한 여기 세 번째 기둥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방법으로 지금 무늬가 여기 처음 부분이 반복이 됐고요. 자, 이제 8단인가요? 자,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무늬가 이제 또 위쪽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야 되겠죠? 자, 이제는 자, 여기 무늬단 처음 단 말고 두 번째 단 다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둥코 사슬 하나 둘, 셋 똑같이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실 걸어서 여기 옆에 한길긴뜨기 코에다가 똑같이 한길긴뜨기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차례냐면 여기 지금 여기 앞쪽에 두길긴뜨기 한 부분에다가 또 두길긴뜨기를 앞걸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무늬를 완성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늬가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기둥코 사슬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일단 표시를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자, 한길긴뜨기 두 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길긴뜨기 앞걸어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번 반대 지금 전 단과는 이제 반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 먼저 얘를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또 두 번 감아서 두길긴뜨기 앞에다가 걸어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 무늬를 만들어줬고요. 또 옆에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옆에다가 두 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두 번 감아서 기둥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두길긴뜨기를 이렇게 완성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을 해봤거든요. 같은 방법으로 이게 무늬단 두 단을 지금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반복을 했어요. 이 두 단씩의 무늬를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늬단은 여러분께서 이제 원하시는 만큼 높이를 쭉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길긴뜨기로 이제 윗부분을 가방 윗부분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무늬단 이 두 단씩 세트를 반복을 해서 높이를 올려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무늬단 총 16단을 진행을 하고 왔고요. 자, 여기 이 윗부분은 이제 한길긴뜨기를 제가 4단 정도 올릴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 4단 올릴 건데요. 자, 같이 여기 지금 기둥코 사슬 세 번째 빼뜨기를 한 상태고요. 자, 이제 무늬단을 다 마치고 나서 기둥코 사슬 똑같이 하나, 둘, 세 개를 세우고요. 요거를 이제 한길긴뜨기 하나로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실 감아서 여기 옆에 코에다가 넣어서 한길긴뜨기 그냥 하나 해주세요. 자, 이제 각 코에다가 한 개씩 이 한길긴뜨기를 한 개씩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길긴뜨기 단을 총 4단을 올려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단 마무리할 때는 여기 기둥코 사슬 세 번째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윗부분을 이제 한길긴뜨기로 쭉 올려주세요. 자, 여기 코가 이제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이 무늬단 위에다가 그냥 코에다가 그냥 한길긴뜨기를 한 개씩 쭉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서 저도 이제 4단을 다 이제 진행을 해서 올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인끈하고 이제 가방끈을 만들 거거든요. 그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영상에서 사용하는 가방에는 이제 조인끈이랑 요 끈을 이제 부자재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할 건데, 그 부자재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조인끈을 이제 저랑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끈이랑 같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쭉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4단 한길긴뜨기를 진행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길긴뜨기 총 4단을 떴고요. 자, 이제 여기 기둥구슬 하나, 둘, 세 번째에다가 이제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 실을 끌어서 잘라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주시고요. 뒤쪽으로 이제 실을 빼주시고 안으로 해서 이제 붓바늘을 연결을 해서 이제 남은 실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좀 길게 여러 번 빼주시고 자, 이렇게 정리를 몇 번 더 해주신 다음에 잘라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잘라주신 다음에 이제 조인끈을 해줄 건데요. 저는 이제 부자재로 이게 조인끈이랑 같이 이제 끈이랑 있는 거 이제 연결을 할 건데요. 그래서 이런 부자재가 없으신 분들은 제 샘플 가방처럼 이렇게 이제 사슬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인끈을 만드시면 되거든요. 이 사슬의 개수는 제가 총 80개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또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이렇게 딱 조인끈 만들어서 뒤에서 껴서 이제 해보시고 원하시는 사슬 개수만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뒤에서 이제 낄 때 알려드리면, 자, 이제 가방을 잘 펼쳐주시고 이제 가운데 부분에서 이 무늬단을 세워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똑같은 개수만큼 무늬단을 남겨주시고 양옆으로 이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무늬 양옆에 있는 이 구멍 있잖아요. 이 무늬단의 맨 마지막 단에 여기 구멍 가운데에다가 양옆에다가 이렇게 끈을 넣어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슬을 만드실 때 원하시는 길이만큼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사슬은 이렇게 실을 이제 연결을 해주시고 꼬리실 좀 길게 남겨서 나중에 이제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사슬 연결을 해서 바늘에 원하시는 만큼 사슬 개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서, 자, 만약에 이렇게 원하시는 개수 했다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실 이렇게 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 이렇게 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해주셔서 이렇게, 자, 뒤에서 들어갈 건데요. 이렇게 양옆으로 두 개 구멍에다 이렇게 들어갈 건데요. 자, 저는 이제 요거 부자재로 할 거기 때문에 가운데 요거 먼저 들어갈게요. 자, 들어갈 때요.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하나 이렇게 건너뛰고 구멍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나올게요. 그리고 여기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 안쪽으로 차례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 하나씩만 건너뛸게요. 이것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건너뛰셔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씩 지금 무늬를 건너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하나 건너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나올게요. 오늘 건너뛰지 말고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먼저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당겨주시고 하나씩 건너뛰어서 이렇게 숭덩숭덩 편하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여기다 마찬가지로 하나씩 건너뛰어서 넣어주시고 자, 건너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구멍 하나씩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이쪽 면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야지 좀 이렇게 맞으니까 끈 앞쪽이 길이가 균일할 수 있도록 잘 당겨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께서 사슬을 만들어서 했다면 이 떡볶이 단추 있잖아요. 여기 사이로 여기 이제 사슬 만드신 거 이렇게 제가 하는 거 사슬을 만약에 했다 그러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와서 빼주셔가지고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빼줘서 조임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부자재로 사용하니까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샘플팩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여기 매듭 이렇게 한 번씩 잡아서 묶어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조인끈을 해주시고 저는 요건 가죽끈으로 한 거는 이제 여기 가운데 이렇게 조여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해주시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여기는 하나 건너뛰고 이렇게 했죠.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옆에도 좀 균일하게 하고 싶으면 하나를 건너뛰고 여기로 나와서 안 돼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께서 선택사항이니까 아니면 이렇게 좀 멀리 달고 싶으시면 건너뛰지 말고 이렇게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옆으로 구멍으로 나와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와서 여기 가운데 구멍 하나 남기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조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가운데 이거 꽃무늬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를 꽂아서 할 거예요. 이거를 꽂아서 쭉 잠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조인끈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끈도 같이 있어가지고 끈도 같이 할 건데 또 부자재 또 없으신 분들 끈 또 만드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잠깐 이렇게 껴서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조인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끈 보여드릴게요. 끈은 사슬을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사슬을 100개 정도 해가지고 이제 긴뜨기로 요거를 했거든요. 긴뜨기로 해서 쭉 이제 오링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꿰매줬어요. 돗바늘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사슬을 다 자, 제가 한 개수만큼 하진 않고요. 제가 만약에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사슬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만 일단 하고요. 어떻게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긴뜨기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기둥코 사슬 하나, 두 개를 세우고 자, 실을 감아서 바늘에서 하나, 둘, 세 번째로 들어가서 긴뜨기 이렇게 해줘서 실 끌어서 세 개 다 통과. 또요 한 번 더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세 개 다 통과. 그래서 첫 번째와 마지막 코 부분은 이렇게 좀 동그랗게 하려고 제가 두 개의 긴뜨기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코 부분에다가는 그냥 긴뜨기를 쭉 하나씩 이렇게 아이고 짧은뜨기였네. 이렇게 세 개 다 통과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코 부분에는 첫 번째 코와 마찬가지로 긴뜨기를 두 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 코 긴뜨기 하나 둘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줘서 실을 길게 빼줘가지고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 꼬리실을 처음 시작할 때랑 잘라줄 때 꼬리실을 좀 길게 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돗바늘로 이제 연결할 때 수월하니까 이렇게 한 상태에서요. 이제 요거를 이제 오링에다가 연결을 해서 꿰매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오링을 여기 양 옆에 여기 세 개의 향기들이 기둥에다가 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오링에다가 이 끝에 꼬리실 길게 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접어서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이렇게 꼬리실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연결을 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해서 예, 다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영상에서 가방은
자, 부자재 사용을 해가지고 이 펜이 있거든요. 요 끈, 요거는 이제 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링 안 달고 바로 여기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다가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비슷한 부자재가 그 세비 링크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세비 건 아닌데 세비 링크 비슷한 거 제가 달아드릴 테니까요. 뭐 부자재 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거 보시고 이제 사셔서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가방을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예쁜 가방 만드시느라 또 수고하셨어요. 예, 샌디였습니다.